그 오늘 새벽에 그 보도된 거 지금부터 까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김영선과 명태균이 돈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검찰이 먼저 웬일인지 깠어요. 검찰이 먼저 깠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예,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혼나야 된다고 봅니다. 비판받아야 된다고 당연하죠. 생각합니다. 예, 한참 전에 선관위에서는 고발 했죠. 의뢰를 2년 전에. 했다라고 하는데, 2년 전에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비슷한 시기에 고발받아가지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재판받으면서 시달리고 있는데. 그냥 꽉꽉 밀봉해가지고 그냥 사실관계가 흘러나오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이 먼저 저걸 갖다 터트려. 검찰이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보자 이 씨가 이모 씨라고, 아니, 영어 이라고 예. 나왔더라고요. 제보자가 예. 터트린 겁니다. 제보자가 터뜨렸죠. 제보자가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이거를 고발하고, 선관위 아마 고발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사람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김영선 의원실의 이 보좌진이 명태균 씨의 측근이라고 하고, 김영선 의원실의 보좌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명태균 씨의 추천을 받아갖고 김영선 의원실로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오늘 보도된 녹취를 보면 전부 다 어떤 그 보좌 직원과 김영선 의원, 그 보좌 직원과 명태균 씨 대화예요. 근데 이 녹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 다 양자의 신뢰를 받았던 이분이 지금 제보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런 짓을 하니까 김영선이 내가 사기당했다. 회계 담당자를 고발했는데 그게 이 의원이에요. 아, 이 직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고발을 했어, 오히려. 이런 짓을 하니까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사실은 본인은 명태균하고도 거리를 두면서 김영선을 위해서 그 선관위의 고발까지 이렇게 담당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김영선이 이게 까지니까 자기 살려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뉴스토마토가 오늘 오늘 아침에 충격적 새벽에 보도입니다. 진짜 이거는 메가톤급입니다. 예. 명태균 씨는 3일 전인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하나의 짧은 걸로 돈 빌려준 거돈 받은 건데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식으로 딱 하나의 짧은 문장으로 그러면서 글을 6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썼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에게 공천 어떻게 받은 건지 아시죠? 라고 하면서 세비 절반을 단한 푼도 깎지 않고 이론도 틀리면, 틀리면 너하고 나하고 끝장인 거 알지라는 식으로 하면서. 와, 무서워. 예. 진짜 무서워. 근데 이게 지금 이 녹취가 너무나 자세한 게 뭐냐면요. 예. 돈을 어떻게 해서 전달시키는지. 한번 봅시다. 예. 일단, 육성으로 들어보고 전체 내용은 다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파트 한 부분만 들어보시죠. 아까 명 본부장님께서 은행이라고 말씀이 됐다고 이번 달그 급여 반 갚아달라 하셨고 어저께 10대 농사장님 보고 내가 했었다고 막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결하러 가셨거든요. 알아보시라고.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니, 아침에 은행 갈때그 돈바치로 간거 아니었어? 나한테 정치자금 그니까 카드가 정지가 돼가지고 왜 정지냐고 그 때문에 풀려갔었거든요. 아니, 진짜 그게 오늘 요번에 저 세비 얼마 받았는데? 예. 920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게 금액이 딱 일정한 게 아니고 어떤 달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어떤 달은 작게 들어오고 근데 내가 딱 약속한 건딱 2분의 1이야. 예, 딱 입금 딱 계산해갖고 네.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라 바로 끝냈어요. 알겠습니다. 와. 나하고 약속한 건딱 2분의 1이야. 야.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그럼 1원이라도 틀리면 틀리면 나하고 끝장이야. 끝이라가 근데 그렇게 보내야지.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이 돈의 대가가 뭐였냐라는 것이 바로 공천 어떻게 받은 것인지 아시죠? 라는 거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공천의 대가로 세비 절반을 지금 약속을 한 거고요. 약속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녹취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딸을 막내딸을 또 책임지라는 것도 있다라고 하고요.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8월 22일 오후 4시 41분 이게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들어보신 들어보신 내용이 왜 어떤 상황이냐면요. 날짜가 중요해요. 네. 이 녹취 날짜가 8월 22일인데 네. 공무원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월급이 8월 20일 날, 그러니까 매달 20일 날 입금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22일, 하루 이틀 아마 22일 날 주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은행 간 거 입금하러 간 거 아니었어? 근데 입금이 안 됐다고 하니까 명태규 씨가 한숨을 쉬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8월 20일이 월급날이고 20일 날 돈 들어오면 바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21일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21일이 지나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22일 날에 전화해가지고 너 왜 돈 안 넣어? 너 나 이렇게 볼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한 거니까 그것도 그 전날에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밥값도 나한테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라고 사실상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명백하게 공천과 관련된 돈 공천과 관련된 거래가 있었다라고 그걸 확인해주는 녹취라고 보고요. 네. 전체 화면을 네. 계속 보여주세요. 좀. 예. 계속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검찰이 미진하게 수사를 하고 그냥 사건을 캐비넷 속에 넣어놓고 꽉 밀봉해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직무유기를 누구 때문에 했을까요? 김건희 때문에 한 거 아니야, 사실. 이게 검찰이야? 자, 아침에 은행 갈 때 세비를 얼마 받았는데 한데 세비까지 보고를 해야 돼? 국회의원이? 기가 막힙니다. 어?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날 통화예요. 그러니까 계속 압박한 거죠. 예. 아까 오후 4시 반경에 통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또 지금 저녁 오후 7시 보세요. 1원이라도 틀리면 나는 끝이야. 바로 보내라고 돈을. 20일 내 돈 꽂혔는데 여태까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의원을 협박할 수 있다? 야. 20일이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다 그러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그렇죠? 공무원들은 그렇게 되죠. 아니, 그 다음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공휴일이면 예,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들어온 예.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국회의원 하신 분이 뭐 증언을 하니까. 아니, 저도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공기관 있을 때는 전날 들어왔어요. 항상 그 전날. 아. 그 전날 안 들어오면 욕을 박아주려 해요. 진짜. 자,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1원에다 끌리면 끝이다. 이번 달 금연반 받으라고 했고 식대에 내려고 뭐라고 했다. 자, 요게 이제 요약본이고요. 자, 23일 그 다음날 한번 보십시다. 명본부장이 돈 받는 걸 어떻게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현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 명본부장에게 현금으로 찾아드린 걸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통장이 일단 그 회계 담당 직원한테 건너가서 전해진 걸 가지고 회계 담당자한테 돈을 빌렸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그것도 불법이고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 거고요. 네. 어느 의원이 회계 담당자한테 정치 자금을 빌려서 씁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것만으로도 불법인 거죠. 먼저 썼고 나중에 내가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회계 담당 직원을 거쳐서 빌려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누구한테 어떤 불법적인 어떤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쓰는 것 자체가 정치 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타인의 어떤 계좌를 통해 가지고 정치 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근데 정당하게 다 행했고 그 각자 의원들을 당내 그 선거에서 돈이 좀 있는 의원이 챙기는 거에 불과했던 송영길 대표의 건은 구속까지 됐는데 김영선은 2년 넘게 왜 구속도 안 됩니까? 제가 수사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요. 작년 12월에 선관위에서 이거를 제보 받아가지고 고발을 한 건지 그거는 조금 더 팩트를 확인해 봐야 될 건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 12월경부터 검찰의 수사 창원지원에서 수사를 했다거든요. 근데 작년 12월이라고 잡아도 지금 거의 1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가 된 거예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정도의 제보 내용과 증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은 언론에서 취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이게 정말 10월 10개월간 법사위에 저는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는 법사위원들한테 이것도 국감에서 반드시 밝혀야 된다. 당연하죠. 예. 자, 명 대표한테 전했냐라고 김 의원이 챙기고요. 전달했더니 오늘 사무실 나왔냐고 속삭이듯이 얘기해. 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죠. 갑을이 완전히 바뀌었어. 갑을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김영선 의원이 오늘 나왔어? 걱정하듯이. 어. 기분이 뭔가 삐져가지고 기분이 나빠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전화해도 안 받고. 전화해도 또 전화도 안 받고. 이제 기분이 좀 풀렸나? 네, 많이 풀렸어요. 돈을, 왜 풀렸겠어요? 돈을 받으니까. 돈이 꽂히니까 기분이 풀린 거야. 우리 피디님 빵 터져가지고 막 웃으시네. 예, 돈 받으니까 바로 풀렸어. 진짜, 아이고. 기가 막힙니다. 이래놓고 지금 명태균이 계속, 어? 토마토, 뉴스토마토 기자를 갖다 고소한다고 다 이게 덮입니까? 원래 이 보도, 뉴스토마토에서 이 녹취록을 보도할 생각이 없었대요. 맞아요. 예, 근데 그 명태균 씨가 자꾸만 그냥 돈 빌려준 거다.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뉴스토마토 기사들을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고소고발 하겠다라고 하니까 뉴스토마토에서 이걸 깐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지. 보세요. 8월 23일, 이날이 첫 번 급여가 들어가는 날이었어. 8월 23일이. 그러니까 약속해놓고 첫날부터, 첫째부터 어겼다.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되니까 머리가 그냥 꼭지가 돈 거야. 왜? 근데 원래 월급이 5월 29일날 임기가 시작해서 네. 6월달부터 월급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6월 7월은 빼먹었네. 그러니까 6, 7월에 돈을 안 준 거야, 내가 보기에. 6, 7월에 안 줬을까? 안 주니까. 아니, 근데 이 정도. 8월에 가서 네. 이제 까겠다라고 열받게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저 명태균 씨 지금 저 녹취 내용을 보면 6, 7월도 빼먹고 넘어갈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예, 네, 이상하죠. 자, 금액이 네. 505만 5천 원. 920만 원이 세비인데 50% 이상 준 것 같은데.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 다음에 상여금. 아, 밥값이 들어갔잖아요. 아, 밥값. 전날 밥값까지 넣어달라 그랬잖아요. 야, 진짜? 920에서 바깥까지 넣어달랬어요. 그 다음에 상여금이 207만원. 그리고 9월 20일 날, 봐, 당일 날 주잖아. 와, 당일 날 내놓으라는 거야. 야. 22일 날, 10월 22일 날 돈 들어오고 23일 날. 아, 그니까 나중에 주는 게 맞네요. 아, 우리 김남국 의원님 말씀이 맞았어. 그니까 20일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공휴일 끝나고 22일 네, 날 준비되고, 예, 예. 그 다음에 23일 날 들어가고, 12월 20일 날 바로 들어가고, 21일 날 들어가면 21일 날 바로 집어넣고, 야. 야, 그 얼마나 협박을 당했으면 이렇게까지 지급을 했을까. 근데 중요한 게 언제까지 입금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24년 2월 2일까지. 야, 그러면 최근까지 계속 협박을 받아가지고 계속 돈을 주고 있었다는 거네. 그렇죠. 총선이 4월 10일이었으니까. 그니까 3월 달 정도만 돈을 안 주고 다 줬네. 총선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다 준 거네요. 거의 끝날 때까지. 거의 끝날 때까지 다 준 거죠. 세 달 정도. 거의 1억을 받았어요. 야. 6천만 원 빌려줬다며. 그럼 남은 3천만 원 뭐야? 야. 뇌물인가? 아니, 국민의 세금, 국회의원의 국민의 세금이, 와, 저렇게. 그것도. 쓰인다는 게. 그렇죠. 여기 보세요. 갑자기 현금이 서랍이 대신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됐을까? 책상 서랍에다가 놓고 갔다? 어, 왜 이렇게 됐냐면 예. 이 5월 달에 대판 싸워요. 어. 명태균과 이 직원이 싸워. 어. 그래서 관계가 틀어져. 아. 그러니까 이 직원은 그래도 김영선 의원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하고 싸우게 된 거야. 아, 뭔가... 싸우게 되고 나서 얘 얼굴 보기 싫으니까 틀어진 거죠. 어. 정해둔 자리에다가 돈 놓고 가. 이렇게 돼가지고 책상 서랍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나하나 기록해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게 나왔는데 수사가 어렵습니까? 수사하기 싫으면 우리한테 넘겨 차라리. 성수대로 들어오십시오. 아니 우리 김남국 의원 저 법조인인데 수사 정말 잘할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 보시잖아요. 예. 넷플릭스를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제보자가
2년치의 녹취록을 네. 다 들여다보고 있대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두 개가 녹취록이 전달됐는데 두 개에서 여섯 개, 여덟 개, 막 20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나 이제 보도가 시리즈처럼 계속 그렇게 보도가 될 수 있겠구나. 네. 넷플릭스는 왜 기대해요? 넷플릭스가 그렇잖아요. 1편부터 10편까지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난 또 이걸 다큐로 만들어갖고 아이 이건 다큐가 아니 지금 현실이 지금 리얼리티가 알겠습니다. 다큐보다 더 재밌는데 지금. 자 기가 막힌 건 내 이 뉴스토마토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명 씨는 자기 페이스북에서 6천만 원 빌려준 거 받았다 그러는데 3천만 원 이상 많고 그리고 1차 돈 전달 기간과 2차 돈 전달 기간이 나눠졌는데 책상 서랍에 놓으면 이게 이제 싸워서 예. 5월경에 명 씨와 큰 싸움이 있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저를 통해 돈을 받는 게 싫다고 하니까 김 의원 자체가 책상 서랍에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김 의원이 명 본부장에게 직접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세비 딱 절반 계산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책상 서랍에 넣어놓으면 그 책상 서랍에 있는 돈을 꺼내서 김영선 의원이 플러스 알파를 넣어서 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갔을 수 있다. 김영선 앞에 세워놓고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은 거 아시죠? 어머나 세상에. 네. 우리 딸 평생 책임져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공천에 대한 대가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거죠. 이랬는데 JTBC도 또 하나 터뜨렸습니다.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할 때도 명태균이 다리를 놨다. 안철수가 부산을 근거로 하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은 경남과 아우러지죠. 예. 그래서 명태균이 메신저를 자처하면서 접촉을 대신한 거예요. 윤석열의 메신저인지 김건희의 메신저인지 모르죠. 근데 안철수를 설득한 거예요. 야,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덮일 거라고 생각했어? 제보자 아까 이 씨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돈을 어떻게 전달하고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에게 뭐라고 내가 이거 공천 어떻게 받았는지 알죠? 라고 하면서 압박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협박이죠. 네. 그런 것들을 제보자 이 씨가 소상히 아주 진실되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 사안은 절대 덮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공천 개입, 명태균과 김건희의 놀라운 그 팀워크가 만들어낸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렸고 자, 오늘은 두 번째 또 어제 9시에 터진 공천 개입. 이거는 김건희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김건희와 또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공천 개입입니다.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 공천 개입. 저널리스트에서 단독 보도를 갖다가 하면서 서울의 소리와 저널리스트가 함께 준비한 내용인데요. 한겨레가 이철규 김변이 대변했고 김건희 대변했고 이원모 배지 달려주려고 저 지랄 떨어. 예. 이런 얘기가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공개되자마자 김대남 전 행정관은 넋두리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넋두리 한 거예요. 이게 넋두리로 들리세요? 한번 듣고 와봅시다. 듣고. 자, 요것도 중요한 부분만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전체 화면으로 가시죠. 그 이원모 하면 어떤 사람이야? 문제잖아.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그 저기 용인갑으로 가게끔 예. 작업치고 있는 거를 바로 이철규가 하고 있다고. 아 그거를요? 어. 아 예. 왜냐하면 이철규가 그 용산 그 여사를 지금 대변해서 거기서 공관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 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아... 그 루트가 이철규야. 그게 이철규라고요? 어, 그 한 사례가 이제 용인갑에 간 이거지. 네. 대놓고 공천 개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철규가 직접 들어와서 그걸 컨트롤하고 있다. 공관위원장이었잖아요. 공관위원이었잖아요, 그때. 네. 그리고 실제 그때 한동훈 대표하고 용산하고 공천과 관련된 갈등이 있었어요. 엄청 심하게 싸웠죠. 네.
그때 앞장서서 세게 용산의 입장을 대변했던 사람이 이철규 의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비례대표가 다시 한번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이 뭔가 이렇게 행동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그 전모가 좀 드러난 거라고 보이고요. 만약 이 김대남 전 행정관과 이명수 기자님과의 녹취록만 있었으면 사실관계 전모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했을 거예요. 넋두리예요. 이게 먹혔겠지. 근데 그게 아닌 게 네.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명태균 씨의 녹취록까지 같이 조합해서 보면 똑같아요. 용산에서 다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 간접적으로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창원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실시간으로 공간 위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알아요. 이철규와 명태균이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하면 예. 다른 루트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하는 게 나는 직접 김 여사하고 텔레그램하고 소통을 엄청 많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저희가 연결고리를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녹취록을 다 이어보면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와 연락하고 김건희 여사와 공간 위에 있는 이철규 씨와 직접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예. 보는 거죠. 그리고 라떼사랑님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유영한 녹취록 뉴탐사에서 깐 거 있죠? 거기에는 또 이철규를 유영과 직접 욕하는 장면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세 개를 같이 조합을 해보면 이철규라고 하는 사람이 공관위원으로 들어가서 한동훈의 그 독단을 막으면서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철규가 데일리안의 보도에 의하면 김 여사 공천 개입 루트 보도에 사실 무근이다! 끝까지 죄를 묻겠다! 그러면서 서울의 소리 허위 사실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철규 의원님은 아까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정우택 사건을 네. 정확하게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경찰 출신이고 경찰 꽉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고로 추가 입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이실직고 국민에게 이실직고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상황들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만 딱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어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이해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 어제 방송을 다시 한번 보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김재남이라고 하는 청와대 행정관과 김대남이라고 하는 예. 청와대 행정관과 이명수 기자가 동향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들을 어떻게 취임식에 초청을 할 수가 있을까? 그걸 담당하는 행정관을 취재를 한 거예요. 이명수 기자가 취재하면서 이 사람이 강원도 출신이라고 하는 걸 알고 서로가 아 동양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대통령실에서 그 사람들 초청한 게 맞다라고 하는 확인 멘트까지 받은 정도로 처음에는 끝나요. 예. 그런데 그게 MBC 스트레이트에 보도가 됩니다. 스트레이트에 보도가 되니까 갑자기 김대남이 우익들의 어떤 그 떠오르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그거 유튜버, 우리 그거 유튜버들 다 여기 해준 사람이 김대남이래. 김대남 만세!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김대남이 동생 때문에 내가 스타가 됐어. 고마워. 이라고 친해져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갖다 했는데 김대남 행정관은 용인갑의 출마를 목표로 하고 미리부터 가서 바닥을 닦아는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한 방에. 강남에서 네. 출마를 하려고 했던 이혼모가 낙하산으로 떨어집니다. 전략으로 온 거죠? 예, 전략으로 왔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보면 이 김해갑으로 간 김영선 케이스랑 동일해. 뭐라고 얘기했느냐? 강남에서 원래는 꽂으려고 했는데 한동훈이 디펜스하고 예.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그 뭐 윤석열계든 비윤석열계든 너무나 대통령실 출신들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고 공식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공천이 어그러질 것 같으니까 한 발 빼서 용인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여기서 강남에서 싸우고 있었냐면 박진하고 이혼모하고 싸우니까 둘 다 청와대 출신이잖아요. 예, 예. 하나는 외교부 장관 출신이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고 둘이 싸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딴 데로 가게끔 하고 그래서 박진은 종로인가요? 그쪽으로 가게끔 하고 이혼모는 용인갑으로 가게끔 하고 다 근데 거기가 다 챙겨주는 자리였어요. 그렇죠. 수도권에서 용인갑이 그나마
양지다. 국민의힘에서는 양지다. 최고 양지.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외교부 장관 챙겨야 되니까 종로로 보낸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낙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어떻게 그럼 김건희는 서포트를 해줬느냐. 민생 토론회를 열어서 용인에는 두 번이나 갔어요. 종로는 한 번밖에 안 갔어. 용인에 두 번이나 가가지고 이원모의 공약을 그대로 들고 읽었어요. 이런데도 선관위가 선거 개입이라고 안 했어. 어? 그랬는데도 떨어졌고. 여기에 지금 당선된 사람이 누구냐? 이상식 의원입니다. 지금 이상식 의원은 보복 수사 당하고 있습니다.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다고 보복 수사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식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이상식 의원이 용인 갑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하시려고 지금? 예.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불기소 됐는 거 해서요. 불기소 됐나요? 그래서 찾아보려고. 8월 23일인가 그때 그 기소한다고 뭐 이렇게 으르렁대고 그러고. 아, 그래요? 한번 찾아주십시오. 제가... 예. 저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지금 너무 이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의 원모를 떨어뜨린 놈은 끝까지 망신을 주겠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 이상식 의원이 뭘 갖고 있습니까 지금? 뭘 갖고 폭로하려고 했어요? 썬라이즈.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저 새끼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 김건희의 검찰이 따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지금? 불기소는 아직 안 나왔네요. 예, 맞아요. 예. 이상식 의원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상식 의원도 지켜야 돼요. 어? 그래서 저는 이명수 기자님을 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은 메이저 언론사도 이 용산의 여러 내밀한 어떤 녹취나 이런 것들을 취재하고 따기가 쉽지가 않은데 딴 사람들 많고요. 겁나서 못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 이명수 기자는 예. 장인수 또 최경영 등등의 정말 예. 언론계의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함께 예. 용기를 내서 폭로를 한 겁니다. 이 용기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참 대단하죠. 사실은 이 녹취록 다 갖고 있대요. 아, 그래요? 그렇게 왜 저만 없죠? 아니, 본인은 기자가 아니잖아요. 아니, 저한테 있었으면 전 바로 갔는데. 본인은 대통령실이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김남국 제일 먼저 죽이자고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근데 바보같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어? 불출마 선언한 주제. 저는 제가 죽어도 민주당이 살고 총선에 승리하면 그걸로 해피합니다. 녹취록 좀 있으면 저도 좀 주세요. 같이 좀 듣게. 다 드리겠습니다. 아, 다 주십시오. 예. 예. 그 대신 계속 노예 계약을 하시죠. 노예? 김성수 TV 노예 계약 어떠십니까? 예? 아니, 이분이 지금 자꾸 방송 끝나고 소고기 먹자고 그러시는데. 제가 먹을 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예. 자, 어쨌든. 지금 너무너무 흥미진진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의심이, 이렇게까지 용기를 냈던 그 김대남 행정관이, 사실은 김대남 행정관은 여기 녹취록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명수 기자를 잘 이용해서 이원모를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태도를 바꿔서 김 여사랑 맞서기보다는 공기업이라도 들어가야지. 공기업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을 것 같아요. 들어갔어요. 그것도 알짜배기. 야, 저기 SGI 서울 보증. SGI 서울 보증이 여러 이제 그 뭐 임대차나 이런 어떤 전세권이나 이런 거에 보증도 하지만 법원에 또 여러 가지 보석 아니면은 뭐 집행 사건 이런 것들의 보증 보험 업무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의 연봉도 엄청 세지만 신임 상근 감사도 대표 못지않게 억대 연봉을 받죠. 억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아마 연봉으로만 따지면은 뭐 국회의원이 부럽지 않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보다 연봉이 셀 거예요. 세고 예. 또 법인카드 따로 받고 또 할 일이 없어요. 예. 감사위원이잖아. 1년에 한 번 일하면 되는 거의 그런 자리예요. 가가지고 이제 바둑 두다가 여러 자기 인맥들 만나고 뭐 소원 수리해주고
아, 지금 뭐, 형님, 뭐, 보석이 필요하십니까? 예, 힘써보겠습니다. 이러는 자리. 그 자리에 가셨네요. 정두로님께서. 우리 서민들한테는 보증, 증명서 하나 제대로 잘 안 떼어주면서. 그러면서 증명서 뗄 때마다 돈 따박따박 쳐받으면서. 그 돈 갖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아니, 정두로님께서 알토랑 같은 자리에 꽂아줬다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또 이원모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 뛰었어요. 예. 아니 걔가 뭐 한 게 있다고 여기 오나? 어? 경력이 있길래 뭐가 있길래 이랬는데 가서 충성해주고 그리고 저거 받았습니다. 저게 정치입니까? 이게 정치예요? 야 진짜. 자. 김건희 게이트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짜 일부만 까진 거예요. 자, 검찰이 본격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한 게 있죠. 김건희와 이종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시기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가니까 무려 한 주일, 일주일 사이에 36차례나 연락을 한 내역이 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모두 다 통화를 언제 통화가 끊어진지 모를 정도로 기억이 없다라고 하면서 연락이 끊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왔는데 양쪽 다 지금 해명이 틀렸다라는 게 이번 그렇지. JTBC 보도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일주일간 36차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수사가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공범들 간에 모종의 어떤 말 맞추기든지 입을 맞추기든지 아니면은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뭔가를 한 거 아니냐 나는 이 의심이 되는 거죠. 이분은 예. 입 맞추기라고 표현하면은 다른 상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고 줬다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지금 뭐 그냥 고소당할 수 있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예. 아니 여자한테 어떻게 입 맞추기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어 그 성 통매음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니까. 너무 웃기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 나는 의원님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아 예. 예. 말 맞추기를 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이제 얼마나 오래 통화하고 뭐 얼마나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요. 일주일간 36차례면은 저는 아무리 친한 연인 사이도 이렇게 많이는 통화 안 해요. 그러니까 장가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연인 사이는 더 많이 통하나요? 당연하지. 피디님 그런가요? 하루에도 36차례는 정도. 아, 정말요? 이 땅의 연인들 다 반성하십시오. 어? 36번이라니요. 부모님께 그렇게 36번 전화하고 그래야지. 어쨌든, 예. 김건희 여사와 이렇게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통화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화 시간대를 보면요. 친밀한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밤 11시, 막 10시. 이런 시간에도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새벽 3시에도 그러면은 그 말은 결국 긴급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밤에 전화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편하게 전화를 해도 되고 받는다라는 거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 관계가 굉장히 가깝고 굉장히 진한 관계였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이종호는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주식에 대해서 갑자기 문의를 해가지고 상담해 드린 게 답니다. 이건 믿으라는 걸까요? 믿을 수가 없죠. 이제. 주식에 대해서 상담을 했다. 갑자기 그때. 어? 그래서 3부 토건 찍어줬나? 자, 지금 이래서 특검법이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서 이건 모든 것을 다 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